안녕하세요, 춘미들 여러분의 춤쌤, 현주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다운바운스, 업바운스, 톱니듬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디웨이브, 머리부터 하나, 가슴부터 하나, 마지막으로 올챙이 웨이브를 배워볼 겁니다. 자, 다들 심호흡하고 준비됐으면 시작! 머리 웨이브는 머리, 가슴, 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머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머리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릴 때 하늘을 쳐다봐 라는 식으로 위로 하늘을 향해 올려줍니다. 다음 가슴이 나올 순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순서에 나왔던 신체 부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가슴이 나올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얼굴을 다시 정면으로 끌어당겨 주시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건데요. 다시 해볼게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얼굴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다음 배가 나올 순서인데 이때도 앞 순서에 있던 가슴을 뒤로 넣으면서 배를 단단하게, 배만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 뒤로 제자리로 돌려 놓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머리 위로, 가슴 나오면서 머리 제자리, 배 나가면서 가슴 제자리, 배 다시 들어오면서 몸 제자리입니다. 연결시켜서 하면 머리, 가슴, 배, 제자리 하면 머리 웨이브 완성입니다. 가슴 웨이브는 가슴, 배 순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앞서 머리 웨이브 했던 것과 똑같이 가슴부터 앞으로 내밀고 배 나올 때 가슴이 뒤로 들어가고 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연결시켜서 하면 가슴, 배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가슴 웨이브 완성입니다. 머리, 어깨, 옆구리, 제자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른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눈높이의 림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머리부터 시선 정면인 상태에서 머리부터 넣고 어깨, 옆구리, 제자리 다시 해볼게요. 눈높이의 림보 오른쪽에 머리, 어깨, 옆구리, 제자리 이번에는 왼쪽에 눈높이의 림보가 왼쪽에 있습니다. 머리부터 머리, 어깨, 옆구리, 다시 제자리 이렇게 하면 올챙이 웨이브 완성입니다. 오늘 바디 웨이브 머리부터 하나, 가슴부터 하나, 올챙이 웨이브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초 스텝 세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춘미들 그럼 아디오스!